헬로. 오늘 안주는 묵사발입니다. 묵사발. 묵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사드시는 겁니다. 이모가 도토리 가루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묵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짠! 더우니까 멸치육수가 시원합니다. 묵 만드는 거를 어머니가 알려주셨는데, 도토리 가루 한 대접에 물 6대접 넣고, 이거 가루를 잘푼 다음에, 조금 담가놔야지, 이제 잔그 덩어리들까지 잘 풀어진다고 알려주셨거든요? 근데 제가 시간 없다고 급하니까 그냥 하겠다고 해서 조금 조금씩 뭉친 게 보이네요.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. 그래도 묵은 잘 만들어졌습니다. 이 도토리 묵이 만드는 거는 금방 만들어도 이게 굽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제가 편육 만들었을 때보다 이 녀석이 더안 굽습니다. 그냥 사 드세요. 시원하네요. 날 더운데, 아우. 등골이 서늘하네요. 가버렸? 다 좋은데, 이런 안주가 2% 부족합니다. 안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이런 게 있어야죠. 이렇게 짭짤한 맥스봉을 먹고, 이거죠. 인제 밸런스가 맞습니다. 원래 이 묵사발이라는 게 고기 먹고 먹는 거예요. 인정하시죠? 적셔? 아우아. 밥 드세요, 여러분. 술만 먹으면 속 빼립니다. 도토리 묵뽕을 뽑아야 되는데.
저야 어차피 제가 만든 거니까 잘 먹었다고 하겠지만, 여러분, 이거는 절대 가성비가 너무 빵점이에요.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.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묵사발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시판용 물냉면에 묵 썰어 넣으십시오. 가성비도 맛도 그게 더 좋습니다. 저는 건강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. 이모, 잘 먹었어요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. 맛술 하세요. 구독!